세월호 특별법 학습 코스를 지정했습니다. 김희랑 교사의 수상권을 기억과 역할을 특별법 학습 수상권 등의 기대를 듣고 10월 내내 여야의 협상과 파행을 지속되었습니다.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합의했다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반대로 합의한 기사되게 됐습니다. 이후 여야는 개혁상의 도입, 여신부의 기차로 새정치를 합의했으나 전반적인 반대를 지적했습니다. 한 달의 냉정기와 역사를 지속해 9월 30일 여야는 유족 참여의 여부는 여야 합의를 추천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여당도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력의 사전 동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세월호법 세부와 협상을 특별한 여야는 10월 31일 세월호법 정부수립과 유명한법을 얻고 세월호 3법으로 일관 합의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법 참여를